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독학색소본지기 신동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제가 요즘에 뭐 놀고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공지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미처 보시지 못한 분들은 아마 궁금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독학색소본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늘면서, 제 네이버 밴드가 있어요. 독학색소본 밴드. 그래서 거기다도 연습 자료 이런 것들을 올려드렸는데, 그거를 뭐 다운받아서 또 프린트하고 이런 것들 또 찾아서 보시는 거 그런 것들을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책으로 묶어서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구독자 5,000분이 넘는 시점부터 해서 제가 요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책이 이쁘게 잘 나왔고요. 요거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제 강의 자체가 초급 강좌, 기초 강좌, 중급 강좌, 기교 강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문 강좌에서는 색소폰을 하고 싶은데 색소폰이란 뭐냐? 그리고 색소폰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색소폰은 어떻게 불고, 그 다음에 색소폰에 대한 뭐 기초, 지식이라든지 기초 이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구성해 놨고요. 그다음에 초급 강좌에서는 반드시 연습하셔야 되는 리듬 연습입니다. 리듬 연습. 그래서 박자만큼 불수 있어야 차후에 뭘 하든지 잘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기초 강좌에서는 리듬 연습 위주로 돼 있고 또 연습 자료가 돼 있고 그다음에 중급 강좌에서는 기초 이론이라든지 음악 이론이라든지 스케일 그리고 중요한 꾸밈음 그거를 하실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교 강좌에서는 뭐 칼톤, 드롭 이런 것들, 그다음에 휘브라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 강좌를 이렇게 제 유튜브 강의 목록별로 쭉 해놨고요. 그 다음에는 페이지 그리고 참고 자료가 있는 것들은 옆에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청이라고 해놨어요. 네, 시청.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은 어떻게 유튜브를 시청하는지 이것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유튜브를 어떻게 강의 목록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까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목차를 만들어서 강의 보시면 시청하셨다. 그리고 이 1강을 공부하신다. 그러면 자, 색소폰 1강, 입문 1강입니다. 입문 1강을 보시면서 여기를 보시면서 유튜브도 시청하시고 공부를 하셨다. 그럼 여기다 체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참고 자료, 연습 자료가 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반드시 연습해야 되는 게 있다. 그럼 연습 자료를 해서 자료 페이지를 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뒤쪽에는 연습 자료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앙상블입니다. 앙상블. 나중에 저희가 오프 모임을 하든지 그러면 앙상블. 사실 요거까지 이 자료 이한 권을 가지고 자, 이한 권을 가지고 쭉다 했다. 난 이걸 다 공부했다. 충분히 마스터했다 하시면은 마스터 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중급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독학색소폰 그런데요. 사실 기초 색소폰 기초 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학하시는 분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1강부터 쫙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독학으로 색소폰 했다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입문 1강서부터 다 보셔야 돼. 뛰어넘지 마시고. 입문 1강이 사실은 뭐, 내가 색소폰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구매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와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와중에 뭔가라도 하나 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1분 1강부터 초급, 중급 기교 강좌 순으로 쭉다 보시고요. 내가 뭐 학원을 6개월, 1년 다녔다 이러시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이책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 중에서도
아하, 이런 게 있었구나 하시는 것들 아마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고요. 제가 앞으로도 이제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강의를 계속 이제 또 필요한 강의를 찾아서 올려드릴 거고, 그럴 예정입니다. 올리는 거는 자료를 또 있겠죠. 이렇게 자료가 있을 겁니다. 연습 자료가 있을 건데, 요거는 제가 네이버 밴드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 밴드 독학 색소폰 검색하시면 되고요. 여기 뒤에 보면 네이버 밴드 가입하는 방법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 오셔가지고 또 여기에 없는 자료들은 거기서 출력해서 또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만들어서 제가 정말 실비 범위 내에서 인쇄도 해야 되고 우편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실비 범위 내에서 10,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매해서 공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밑에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요 계좌번호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존함하고 주소하고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책을 100번 활용하셔가지고 중급까지 제가 볼 때는 이한 권으로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하시고 네이버 밴드 오셔가지고 또 많은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자막으로 내보내드리고요. 또맨 밑, 그 아래 보면은 제가 글 쓰는 란이 있죠. 거기에다가도 전화번호, 계좌번호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입금하시고 주소하고 존함 적어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고요. 네이버 밴드도 밑에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요. 네이버 밴드도 오셔가지고 추가되는 자료 거기서 다운받아서 공부하시고 또 같이 소통하는 이런 소통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로 이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